네, 요즘 편의점에서 치킨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교적 값이 저렴하다는 게한 이유인데, 그 편의점 치킨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수입 맥주와 또 설탕 가격도 들썩이자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편의점에선 다음 달부터 즉석 조리 치킨 가격을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올립니다. 다른 편의점 역시 이미 조각 치킨 등의 가격을 12에서 25% 올렸습니다. 편의점 치킨은 대량 구매와 조리 등을 통해 가격을 크게 낮춰 높은 가성비로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 닭고기와 식용유 등 원가 상승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치킨의 단짝, 맥주 가격도 오릅니다. 다음 달부터 4캔 묶음 기준으로 11,000원하던 주요 수입 맥주 12종 가격은 12,000원으로 오릅니다. 거의 다 편의점에서 그럼 자주 사 먹기 조금 부담될 것 같아요.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설탕 가격도 걱정입니다. 설탕값 상승은 아이스크림 등 여름 간식은 물론 식품 가격 전반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4개, 5개 사도 4,000원, 5,000원 하니까 비싸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씩 먹던 거막한 번씩 줄이고 그냥 가끔은 아예 안 먹을 때도 있고. 정부는 지난주 CJ 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주요 제당 업체들에게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또 설탕을 포함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돼지고기와 고등어까지 모두 8개 농축수산물에 대해 할당 관세율 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품의 소비자 가격도 함께 떨어집니다. 하지만 한돈협회는 현재 국내 돼지고기 재고량은 연중 최고치라며 무분별한 할당 관세 정책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